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다음 15페이지에서 판결입니다. 판결은요, 각하 소득요건을 못 갖춘 거죠. 기각, 본안의 이유 없음입니다. 인용, 본안의 이유 있는 거죠. 각하 판결은 소송요건, 상소요건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요.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기각 판결은 본안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 즉, 위법하다는 주장이 이유 없으니까 적법인 거죠. 인용은 청구가 이유 있다. 즉, 위법하다는 주장이 이유 있으니까 위법 해치는 겁니다. 소송구조, 구체적 사건, 사건성을 전제하죠. 법률성 분쟁, 사실상 분쟁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법대로 해야 돼요.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장 청구 누구예요? 원고예요. 원고의 소송장 청구를 소송문이라고 부르죠. 소송문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소송요건은요, 심판 대상이 되는 소송장 청구입니다. 원고의 청구죠. 소송의 기본 단위로서 개개의 위법성을 보는 견해가 있으나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팔립니다. 소송물은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고 판결서 주문이 되고 기판력이 객관적 범위가 된다. 이게 논리와 맥락입니다. 소송요건,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인데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될 요건입니다. 즉, 불필요한 소송을 제외시켜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소송에 충실한다. 이게 법원의 어떤 자원을 집중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너무 엄격하면 재판 청구를 침해할 수 있고 너무 완화되면 법원의 소송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 대상적격 처분, 원고적격 공권, 다른 말로 법률상 얘기입니다. 협의 수익, 본안 판단의 필요, 피고적격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재수기간 90일 1년 써놔야죠. 필요적 의무적, 의무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국세, 도로,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국세기무법 세 가지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관한 행정법원이다. 대상적격,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자격을 줄여놓은 말인데 처분 등은 재결입니다. 재결 취소송도 19조 단수에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처분 개념은 다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처분이란 첫 번째 개념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격 내에서 거부 이에 준하는, 준하는에 뭐가 들어간다? 권력서 사실행위와 비권력서 사실행위와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조 1항 1호다. 원고적격, 소송 수행에서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 전제가 당사자 능력이다.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서 뭐뭐 있다고 했어요? 강의 시간에?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 사단 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는 없는 사단 재단까지 포함시킨다. 수익은요, 원고가 소송장 청구를 통해서 본안 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법률상 이익이에요. 법률상 이익, 필요를 말한다. 권리보호 필요한 단어가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피고 적용은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으로서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입니다.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을 줄여서 처분청이라고 줄여 쓰는 거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다른 말로 행정주체입니다. 재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우리 앞에서 제척기간이라고 했죠.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하나만 도과되면 되는 겁니다. 재수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밑에다 적어놓으시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상 임의적, 안 거쳐도 돼요. 그렇지만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의무적, 필요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면 여기서 말하는 전치, 소송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필요적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그림 그려놓으면 되죠. 공무원, 공무원법, 국세, 국세기본법, 도로, 도로교통법, 관할.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이라고 부르는데 재판 관할이죠. 취소의 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한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장이 있을 때는 대법원 소재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죠. 단서가 들어간 이유는 세종시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세종시 양쪽에 다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요, 장관과 관련되면 일단 중앙부서가 세종시로 내려갔으면 세종시로 관할하는 대전 본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서울에서도 직접 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서울에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합니다. 가구제 임시구제죠. 본안 판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용 여부를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본안 판단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 다른 말로 소송물이죠.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려면 처분의 적법 요건을, 이게 적법 요건이죠, 써놓으세요. 주영 전례, 주체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공권의 행사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이게? 행정조례, 법정조례, 행정권한 법정조례 앞에서 했죠. 통상 문서를 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법률유보와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심리란 본안 판단이죠. 판결에 이르기 위한 기초화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그 절차를 심리, 그래서 나온 판단은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사자조의와 변론주의가 원칙이고요. 직권주의와 직권탄지조는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협의소에 불안판 기록 구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현실적인 필요, 권리보호 필요, 피고적 격,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처, 당사자 등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다. 제도기간 안달로부터 90일, 이스탄달로부터 1년. 설치되지 않으면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이다. 자, 원고의 소송상 총의 위법성을 심사한 본안 판단. 주, 형, 전례. 권한이 세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문서. 특히 법률보호, 법률 우위를 지켜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심리. 판결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소송자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리를 거쳐서 나오는 결론이 심판이 되는 거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본안 판단은 본안 심리를 거쳐서 본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써요. 형합한 제압 들어갑니다. 필요자 행정심판 전취주의 3개 기억해야죠. 가구제는 집행전제와 가처분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게 중요해요. 법률,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 피고적 계에서는 항고소송은 행정처, 당사자 소송 행정주체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 알아두시면 좋겠고 필요한 행정심판 전취지 세 경우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좋겠고 행정법인인데 지방법원 합의부서 하기도 한다.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알아두셔야 되겠고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심사하는데 주형전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심판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를 좀 제대로 안 했었네요. 15페이지 아까 이거 제대로 안 한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안 했네요. 판결은 각하 기각 인용 판결. 자, 여러분이 당황했겠네요. 한번 여러분이 훈련해보는 거죠. 제가 안 했으면. 그래도 일단 다 해봅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잡고 주황색까지 처리해서 여러 번 누적적으로 복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해야죠. 고시는 정리능력 테스트다. 그래서 굳이 주황색을 한다면 뭐 사실 주황색 할 게 많지는 않은데 기각 인용 판결 소송물 개념 정의는 좀 알아둬야 되겠고요. 사실 여기부터는 다 해야 돼요. 다. 원고적 격 당사자 능력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1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15페이지 이거 처리 안 한 거는 꼭 해주세요. 아까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왔네요. 판결. 판결과 결정의 차이점 얘기했죠. 변론주의를 거쳐서 원고 피고가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해서 변론주의를 거치면 그때 법원의 판단은 판결. 문서로 대부분 이루어지면 결정이라고 했어요. 소송 판결, 본안 판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하 판결을 소송 판결로 불러요. 본안 판결은 인용 기각 판결을 의미하는 거죠. 소송권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각하.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면 적법하,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이유 있으면 인용이 되는 거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으면 이유 없다. 위법성 주장했는데 이유 없으면 적법하다는 얘기죠. 기각.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를 원칙으로 한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 즉 소송물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갖췄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처분시 이후에 사실상태, 법률상태의 변경.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사정변경으로 부르기도 해요. 견해다름이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판결의 효력. 특히 취소판결, 형성판결이죠.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이 있다. 자,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기판력은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기판력은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에도 인정된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형성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킵니다. 개정처분, 쟁송이 계속 중인 처분이죠.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즉 후속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기속력은 인용 판결 나왔을 때 처분장 등을 구속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행정적 관계인 조직을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 후소법원은요, 더 이상 선행법원에 반대되는 판단을 못하는 불가반. 이걸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당사자가 불가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 후소가 왜 나옵니까?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즉 선행법원의 기판력은 뭐에 발생한다고 했어? 앞에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만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후소법원은요, 선행법원의 소송물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불가쟁이 걸리니까. 그럼 뭐냐면 선행법원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행법원의 소송물에 전제가 된다. 이걸 우리가 성결문제라고 불러요. 성결문제로 껴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배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선생님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제자들이 항상 고득점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이 지금 예비서는 이틀째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판력, 다시 다툴 수 없고 당사자는. 후소법원도 선결문제가 됐을 때요, 쉽게 말하면. 선행법원의 판단이 후소법원의 소송물에 선결문제가 됐을 때 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잘 접근하고 있어요. 잘 몰라도 반복하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개념이 잡히고 맥락이 뚫리면요. 그리고 쓰는 훈련 단계를 들어가면 여러분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판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본안 판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각하가 무슨 의미인지, 인용이 무슨 의미인지, 기간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 알아두면 되겠고,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 이건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이것으로 기초법 개념의 TRS 3단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 청취를 해 주시고, 자료도 눈으로 빠르게 나중에 한 3분 만에 전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예비 순환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